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사람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저희 모시고 어쿠스틱 타임즈 반갑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정말 네. 이례적으로 여성 게스트 분을 모시고 오, 저희가 환해졌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어떤 촉이 통했는지 명엄 씨가 거의 지금 스텔라 씨와 비슷한 색감의 복색을 네. 하고 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밝기에 채도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죠. 같은 갈색인데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칙칙하고 보는 재미가 나가고 있냐? 나서 보자. 그렇습니다. 자, 요즘 정말 핫한 싱어송라이터 시고 네, 활동도 감사합니다. 정말 왕성히 하고 계시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또 2월의 스케치북에서 6개국어로 뜨거운 안녕 부르는 아, 거 보고 맞죠. 저도 도대체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이 이랬거든요 진짜. 그리고 나서 엄청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저희 가수입니다.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스텔라장 나온대 하니까 야 너네 섭외력이 장난이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실 정도로 정말 귀한 손님 오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명음 씨는 원래 잘 알고 계셨죠? 네, 저는 네.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네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감사합니다. 데뷔하신 지가 꽤 되셨어요. 네, 네, 제가 싱글을 낸 지는 지금 거의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네. 연차가 사실 상당히 되신 네, 중견 가수신데 중견 아니 근데 가수. 제가 2년 동안 거의 활동 없이 그냥 싱글만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데뷔를 2016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네. 예전에 거기도 나오시지 않았나요? 내생남 아, 네, 그게 작년? 네, 작년 네, 3월? 그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워낙에 뭐 그냥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실력도 워낙 좋으시고 노래도 좋지만 그런 뭐 뇌생남 이런 데 나오는 어떤 그런 특이한 이력과 스펙 때문에 또 더더욱 화제가 아, 됐었던 네, 그런 아티스트신데 저희가 오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6개국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그때 크게 됐었는데 프랑스로 어렸을 때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2004년에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로 이제 근데 유학을 갔어요. 어쩌다가 프랑스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프랑스에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한번 보내려면 보내라. 보내보든가. 네. 쿨하시죠? 굉장히 쿨한 프랑스 유학이군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너 갈래? 해줘나 이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간 건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기 때문에 프랑스로 그러니까 갔다. 그 친구분이 아. 독일에 계셨으면 전 독일로 가는 거고 독일로 갔을 것 같고 뭐 멕시코에 계셨으면 멕시코로 가는 거고 네, 네. 그런 거죠. 가장 그래도 제일 처음 유학을 갔던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던 가장 근간이 되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우리 버즈비 어쿠스틱 타임즈 식구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her spectateur de Buzzbee Acoustic 네? Times. 네, Acoustic Times. Acoustic Times. Je suis très enchantée de vous rencontrer et j'espère que cette interview et le contenu de cette interview vous plaira. Merci. 와 좋습니다. 이거 그 이거 네. 적어 주시고 하셔야 돼요. 해석 못 하시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2외국어를 불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진짜? 때 제2외국어 불어를 진짜 해서. 놀린다. 네, 저 불어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다 까먹었지만. 자 그럼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사실 저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지금 리뷰는 맞아요. 뒷전이고 뭐 기타 지금 뭐 네. 야마하 어쿠스 기타 CSF3M 2018년 3월에 탑기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수 씨가 찍히시고 이름 보려고 예, 네, 그렇습니다. CSF. 이게 사실은 이미 저희가 다 그때 스펙이라는 것들을 맞아요.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점수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그냥 스텔라 씨의 또 한 줄 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리바이벌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3월 7일 날에 명호 씨가 야마하가 또 한 번 불을 질렀구나. 9.5 네. 주시고 저는 아, GS를 잡았네요. 9 이렇게 드렸었어요. 9.5였잖아요. 네, 사실 만점이 GS... 10점인가요? 네네네. 네네. 근데 맞아요. 10점 만점 기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9.5면은 거의 완전
최상위의 별 다섯 개. 네, 연장원 네네. 같은 느낌. 네. 지금 할인가가 699,000원, 건소가가 875,000원. 스텔라 장에 지금 할인은 뭘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인요? 그냥 매장에 오셔서 기타를 사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87만 5천 원에 사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거는 나는 깎아주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무조건 제 값을 주고 사겠다. 니네가 깎아줘도 나는 돈을 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87만 5천 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CSF3M을 메인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사실 야마하의 다른 기타들 많이 받아 쓰셨다고 했는데 네. A3M도 쓰셨고 네. 그리고 트랜스 어쿠스틱 LS 네, LS 모델 작은 것도 쓰셨고 네 근데 그 중에 뭐 가장 좀 사이즈적으로는 몸에 제일 편하게 잘 맞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만큼 사이즈가 작아요. 94cm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94cm 전장에 무게를 저희가 이거 예전에 달았을 때는 1.57kg짜리를 달았는데 이건 그거랑 뽑기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 다를 거거든요. 네. 이거 저희가 스텔라 씨한테 무게를 달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9를 써주셨어요. 이거 100g 안짝으로 맞춰주시면 1.49에서 1.69 안에 나오면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간식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 네, 40g 차이로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요런 게 또 저희 뭐 저희가 일단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 기프티콘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 마저 살펴볼게요. 쉐입은 컴팩트 스몰 포크. 네, 탑에 솔리드 시티가스 풀스톱 사용되어 있고요. 치코판에 네, 돌려서 보겠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나토 사용되어 있네요. 반딱반딱한 색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네, 유레아 레진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9768mm 네, 그래서 43mm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스트로크하기 딱 좋은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이게 596.9mm, 이게 597mm, 완전 쇼 스케일이죠. 23.5인치입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SRT 제로 임팩트 피에저 픽업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이따 픽업 사운드까지 같이 모니터를 해볼 거예요. 브릿진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CSF1이 바디가 그냥 마호가니였고요. 이거는 솔리드 마호가니로 솔리드. 네, 조금 스펙업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테일러의 GS 시리즈가 약간 100만원대 한 초반대쯤에서 사실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야마하가 그거를 거의 뭐 할인가 기준 70-80만원대의 가격으로 거의 퀄리티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엄청 점수를 많이 드렸던 그런 맞아요. 모델이죠. 이게 사이즈가 사실 제가 저희는 덩치가 좀 크잖아요. 제가 안으면 정말 작아 보여요. 우쿨렐레 같거든요. 명색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아 네. 아니 우쿨렐레네. 뭐 거의 저 정도. 네, 되게 작아요. 저한테는 네. 엄청 작아서. 그렇죠. 네. 스텔라 씨한테는 지금 딱 맞죠? 그렇죠. 요 정도가. 태구가 작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 요 정도로 아주 네. 밸런스가 좋은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 씨 예전에 저기 그 큰 드레드넛 기타 같은 걸 했을 때 너무 약간 기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서 그게 되게 싫었다고. 네, 네. 그게 무대에서 봤을 특히나 무대에 섰을 때 앉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 찍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스트랩을 어떻게 매도 불편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매면 짧게 맨 대로 이상하고 길게 매면 길게 맨 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팔이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바디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올라간 거를 내리기 위해서 내리면 넥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넥이 올라간 거를 이렇게 상충하려면은 손이 또 이렇게 막 많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턱받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기타가 걸어다니는 네. 수준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항상 사이즈가 정말 적당한 사이즈, 몸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네.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크 스트로크부터요. 네. 자글자글하고 우리가 잘 만들었어요. 네, 미니 기타에서 원하는 그런 감성들이 잘 묻어나 있죠. 그리고 사실 피크 스트로크를 잘 안 치신다고 해요. 그래서 스텔라장 시그니처인 손 스트로크 사운드 잠깐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거 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르페지오. 네, 핑거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 네.
이게 핑거가 사실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데 아까 노래하시면서 이거 핑거 패턴 계속하시는데 노래를 하시니까 무슨 약간 기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거 이게 아이고라는 곡 앞부분인데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약간 주법이 야매잖아요. 이게 이분 어느 순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 핑거스가 원래 이게 아니고 그죠, 네. 버스트 인 더 윈드. 이거여야 네. 되는데 네. 제가 그거를 제 맘대로 치니까 네. 오히려 약간 세션 분들이 너 그거 왜 그렇게 치냐고 되게 카피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약간 네, 좀 다르니까. 네, 구조적으로 네. 다르니까. 네. 네. 좋은데? 네. 좋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네. 네. 야매 쓰리핑거링.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충격적이네요. 네. 네. 앰프 사운드로 똑같이 네. 스트로크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미들 대역에 되게 풍성한 사운드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만 이게 힘이 있는 사운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리고 원래 사운드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손 스트로크. 네. 네. 이번에 야매 스리핑거리. 하이 살짝만 올려서 들어볼까요? 톤 좀 잡을게요. 네. 여기다가 좋네. 보컬 딱 얹으면은 바로 이제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밸런스를 딱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죠. 들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들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스텔라 씨가 되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 모니터를 해주셨는데 감성적인 약간 그런 사운드 이 기타의 다른 좀 모습 좀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3월달 기억하시면 명엄 씨가 우쿨렐레 때려 채는 모습 보시면 빡빡 완전 이 기타로요? 네네네 CSF의 완전 다른 면모 전혀 다른 걸 쳤죠. 네 맞아요. 되면 이런 사운드도 난다 이런 거 거기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컬 얹은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스튜디오 라이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이고 아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숨을 한번 가다듬고 I go 따라가는 나의 신발장 여기저기 구멍이 난 등에 맨 가방 입은 티셔츠는 너덜너덜 But I gotta go I gotta go I go 뒤도 돌아보지 혹시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져 But I gotta go, I gotta go, I go 뒤도 돌아보지 않고 I go Long way to go 숨을 한번 가다 돌아보지 않고 I go My way to go 숨을 한번 가다듬고 I go 나나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 이거 저 깜짝 놀란 게 중간에 휘파람 부셨잖아요. 네. 휘파람 소리가 딱 나오는데 피치가 너무 정확하게 빡 꽂혀갖고. 아, 노래도 피치 좋고.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아,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기타 너무 잘 치시고. 이거를 원테이크로 갔어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원테이크로 간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희 두 곡 녹음했는데 두 곡을 두 번에 끝냈어요. 네. 이거 한 곡, 이거 한 곡 이렇게 해갖고. 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후보정도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좀 찰진 가사에다 리버브를 좀 더 많이 넣어서 공간감을 주는 식으로 편집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자, 어, 저희가 지금 이 기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 기타에 대한 그 연주자적인 어떤 감상평이라든가 이 기타가 다른 기타보다 더 좋았던 거. 원래 예전에 아이바네즈 유저셨다면서요? 네, 네. 아이바네즈에 네. 아마 단종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게 그 어쿠스틱인데 일단 픽업이 다 달려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특이했던 게 막 픽업에 캐논도 달 수 있는 그런 픽업이 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고장이 났고. 근데도 무대에서 그것만큼 약간 예쁘게 보이는 기타가 없어가지고 픽업을 달아가지고 썼었는데 어, 그거보다 일단 이건 소리가 훨씬 좋아요. 네, 소리가 일단 더 좋고. 네. 네. 소리가 훨씬 좋고 그리고 바디가 저는 항상 그 보면은 에드 시런이 기타를 칠 때는 기타가 진짜 작아 보이는데 그렇죠. 저는 약간 제가 쳤을 때도 그런 그림이 나기를 바랬거든요. 아. 근데 제가 치면은 아무리 보통 그냥 아, 이 바디는 여성분들이 치시기에 좋고 좀 작아요 라는 기타를 들고 와도 저한테 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사이즈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딱 왔을 때 그 이제 그 세모난 박스에다가 이제 그쵸, 그쵸. 그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렇게처럼 딱 왔을 때 어, 얘는 기타만 왔나? 이러고 케이스가 안 온 줄 알았어요. 너무 그걸, 작아서 사이즈가.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네. 딱 기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또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조그만 기타구나. 그래서 이제 막 치기 시작했는데 쳐보니까 또 소리는 조그만 기타가 네,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좀 울림이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고득점을 받은 건 사실 그 포인트였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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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작은 바디가 사실 그렇게 그 좋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소리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네. 소리가 뭔가 소리만 들었을 때는 되게 큰 바디일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 넥도 뭔가 잡았을 때 딱 손가락 안 아프게 편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도 기타 그 꽂아서 쓸 때 뭐 톤이나 볼륨 같은 걸 잘 안 만져요. 나하고 비슷한데? 톡꼽같이는 예, 예, 예. 그래서 오 뭔가 얘는 거의 맞춤형이다. 이제 아, 여기다 이름만 박아놓으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악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 이 CSF는 스텔라장 맞춤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명음 씨 그러면 제가 한 주평 들어보고 싶은 거는 명음 씨가 그때 후디로 때렸던 그때 그 사운드와 오늘 스텔라 씨가 좀 이렇게 감성적인 연주를 해주셨던 게 이 기타에 대한 인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이렇게 보컬에 얹었을 때 사운드에 대한 평가를 한 줄평으로 내린다면?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LL16이잖아요. 네. LL16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 느낌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컬을 받쳐주기에 되게 좋은 어 뭐랄까 깔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네. 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 자기 주장이 별로 네. 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이즈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안으면 너무 작아서 사실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기타지만 지금 딱 그림이 좋잖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인트로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지금 입은 느낌이지 네.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그런 어떤 밸런스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걸 저기다 했을 때 안 만들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오늘 그 반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진짜 그 초밥을 딱 먹으면은 그 밥과 회가 있잖아요. 이걸 샤리와 네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샤리가 양이 굉장히 적은데 딱 이 생선 맛을 느끼기엔 딱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양이 적은 샤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입에 촥 풀어지는 그 느낌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대신에 이 위에 재료를 딱 살려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보컬을 얹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컬을 얹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사운드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자, CSF3M 모델 같이 쭉 보셨고요. 그러면은 한 줄평 마지막으로 우리 스텔라 씨가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사이즈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 때문에 네. Small is beautiful로 가겠습니다. 아, Small is beautiful. 네. 작은 것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가사가 또 일품인 어제 차이고 라는 노래 사실 19금이 아니었지만 맞아요. 19금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사실 왜 19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잘 들어보면 모두 알 거예요.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충격 스튜디오 라이브를 마무리로 네, 오늘 스텔라 장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진짜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 유튜브 채널을 또 활성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즈비 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TV? 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어쿠스틱 하면 다 같이 타임스. 요거 A예요. A예요. 네. 어쿠스틱의 A입니다. Times. 네. 네.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차이고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 좋은 척 놀며 돈 날리고 있는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쓰린 속을 달래며 네 연락 기다리고 늦은 아침에 기분은 쎄한데 그나마 해가 쨍쨍한 게 날 위로하려 하는 건지 뭔지 오늘 여기저기 나 walking all day long 그러다 한두 방울씩 비가 떨어지던 가로수길 하나 둘씩 펴지는 우산들 사이 내 머리 어깨 무릎 바른 싸늘한 바람을 곁들인 비에 젖어버렸네 버려진 개같이 서러웠네 그나마 번질 화장이 없어 다행이다 예뻐 보일 사람 없어져서 참 좋아 죽겠다 꼭 새겨들을게 근데 넌 못 지냈음 좋겠다 난 꼭 잘 지낼게 어제 차이고 또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 좋은 척 놀며 돈 날리고 있는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쓰린 속을 달래며 네 연락 기다리고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나를 찾고 물차 같은 너랑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여자 네가 나만 한 여자 다시 만날 것 같냐 세상 누가 나랑 같냐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존재해 문자 하나로 몇 년을 정리하는 너 so lame and crazy 새끼야 솔직히 나 아직 너 좋아해 근데 날 위해서 꼭 독해지도록 할게 쓰레기 같은 놈 진작 버릴 걸 그랬어 친구들이 놀지 말할 때 들을 걸 애써 질질 끌면서 썩은 연애를 했어 이제 악몽에서 깼으니 잘까 you fucking asshole 넌 늦어버리기 전에 버려줘서 thank you 동차는 갔으니 I'm good I'm fine 혹시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딱 하나만 부탁하자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도 아니면 몰라도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서라도 다시 연락하지 말아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도 아니면 몰라도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서라도 다시 연락하지 말아줘 어제 차이고 또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 좋은 척 놀며 돈 날리고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쓰린 속을 달래면 네 연락 기다리고 어제 차이고